안녕하세요. 의지가 약한 즐거운 최작가입니다. 오늘을 제가 금연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 2주 전에 노스모킹이라는 노트도 받았고요. 해서 과감하게 금연 서약도 하고, 2월 14일부터 약속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보기 좋게 실패!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의 의지를 재점화하려고 해요. 오늘이 3월 6일입니다. 3월 6일부터 스타트. 금연 스타트를 3월 6일부터 다시 합니다, 여러분. 왜 실패했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나가는 사무실에 같이 일하는 PD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담배를 핍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의지가 약해지고 저도 따라서 한두 개 피우게 됐어요. 물론 집에 있으면 안 핍니다. 집에 있으면 밖에 나가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금연이 되는데요. 사무실에 나가면 그 유혹이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연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말로만 언제든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의지를 다잡기 위해 뭔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금연의 스테디셀러죠. 고려은단. 네, 담배 유혹이 생길 때이 은단을 하나씩 먹으면서 금연에 대한 저의 의지를 단단히 하려고 합니다. 은단향이 대단한데요. 야, 이거 뭐 제가 이걸 먹어본 적은 없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들고 다니시는 건 봤는데, 한번 먹어볼까요? 무슨 맛이지? 은단 맛이겠죠 뭐. 한 번에 몇 개씩 먹는 건가요? 자, 은단 먹방입니다. 국내 최초. 어우, 약간 화장품 먹은 느낌이 드네요. 자, 은단을 입에 넣어서 금연에 대한 의지를 다지면서 계속해서 금연을 할때 필요한 거, 이 과자,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입이 심심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손이 입으로 가는데 그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살짝살짝 이런 마카롱 부스러기 같은 과자 같은 게 주변에 보이면, 또는 꼬북칩 같은 것 입에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잠깐 회피하면서 담배 욕구가 사라져요. 까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담배라는 게 세상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까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 까먹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금연의 시간도 길어지겠죠. 과자 이거 필요하고요. 뭐 비슷한 취지에서 이런 과일들, 손으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과일들 좋은 것 같아요. 자, 요 아이는 블루베리인데, 조그마니까 살짝살짝 담배 대신 입에 넣고 우물우물거리면서 역시 담배를 까먹는 겁니다. 세상에 담배라는 것은 없다. 기호식품 중 커피만 있을 뿐이다. 담배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필요한 게 리모컨. 이 리모컨이 왜 필요하냐?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나 영화, 노래, 예능 프로, 이런 거를 이 리모컨을 통해 딱 선택이 잘 되면 그거 보는 시간에는 까먹습니다. 제가 흡연을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일단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하니까 제가 일주일 뒤쯤, 또는 한 3일 뒤쯤에 다시 보고를 드릴게요. 제가 성공했는지. 만약에 제가 실패를 또 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의지가 약한 최작가, 즐거운 최작가에서 닉네임을 바꾸겠습니다. 의지 약한 최작가로. 여러분, 은단과 함께 저의 금연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